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청주에 위치한 버드앤주라는 곳에 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아기 미어캣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여태까지 그 아기 미어캣들 다 이뻤지만 역대급으로 이쁜 아기 미어캣을 오늘 볼 수 있을 뿐더러 이곳에 들어가면은 새들이 엄청 많은데 개인기도 엄청나고 정말 많은 생물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드앤주 대표 김수연이에요. 아 저랑 동갑이시죠? 네 동갑이에요. 네 친구 대표님. 네, 오 뭐야 오자마자 또또야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신나 신나. 여기 진짜 엄청 큰데요? 우와 우와. 여기 다 앵무새. 아 진짜 엄청 많다. 네. 근데 오늘 그 태어난 아기 동물 어디 있어요? 어 아기 동물은 밖에 있습니다. 아, 밖에 있어요? 있어요. 야 앵무새 좀만 기다려라. 규모가 여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3,000평인데 2,500평 쓰고 있어요 지금. 와 혼자서 이거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소장님 한 분 계시고 저랑 둘이서 하고 있어요. 와 저희 가족분들이 놀러 오셔서 지금 놀고 계시고 강아지들도 엄청 자유롭게 잘 놀고 있구만. 영수야. 우와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얘. 이니야 어이 착해. 얘 태어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된 친구. 얘네 지금 무슨 염소인 거예요? 보호 염소예요. 보호 염소인데 교잡돼가지고 토종 염소랑 섞인 것 같아요. 아 기가 차진 거 보면 보호 염소. 아이구야 너무 이쁘다. 어구 얘 지금 이렇게 긁어주니까 뭘 얼굴을 그냥 내 손에 받쳐버리네. 네 아기 때부터 사람 손으로 젖을 먹여서 사람을 너무 네. 좋아해요. 아 엄청 좋아하고 없으면 울고 찾고 막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오 얘 여기 혹 있다 뿔. 네 뿔 날려고. 아, 네. 어고고고. 아, 염소도 꼬리를 흔드네. 엄청 흔들어요. 처음에 흔들어요. 맛있어요. 아, 입 귀여워. 초록. 와, 하루 일과가 이렇게 동물들 청소해주고 밥 주고. 똥 주고. 여기 이렇게 농장 하신 지는 얼마큼 되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1년 돼요. 와 3,000평 농장 동물 농장을 지금 1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감세야 맛있어. 계속 꼬리 흔드는 게 킬링 포인트네. 사실 염소도 이번에 태어난 거긴 하지만 이 염소가 주인공이 아니라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아가들 어디나요? 아가들이요? 어 영수다. 어 뭐야 저기 있네. 영자. 이름이 영자예요? 영자랑 영수야. 일로와 여기서 먹어. 참새 일로와 빨리 와. 참새 가자 띠야. 아이고 이뻐라 우리 참새. 참새 왔어요. 오. 네. 오. 아가미어캣이에요. 우와. 너무 귀엽죠. 이야. 이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다 돼가요 얘도. 어 어떡해. 만져보세요 이렇게. 어 만져봐도 돼요? 네 이렇게 손을. 네. 아. 우와 얘 진짜 작다. 따뜻하고. 얘 지금 한 마리 있는 건가요 새끼? 네 한 마리. 이 여러분들 미어캣이 출산하면은 막 여러 마리 출산하는 걸로 아는데. 아 근데 여기서 키우시는 거는 아니시죠? 네 여기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제 집이 여기에요. 농장에서 네. 집이라서 집 안에만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농장에서 지내면서 운영도 하시고 동물관리도 하고. 네 얘네는 집에서 키우고 집 안에서.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이제 네. 손님들 들어오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산책시키고 미어캣들 오픈하고 나서는 안 나오다가 퇴근하고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엄청 열정적으로 운영하시고 사시는 우리 여사장님. 진짜 미어캣 저도 많이 봐왔지만 요만할 때가 진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쁘지 않을까. 근데 또 사연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말도 안 되게 얘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처음에 쥔 줄 알았다고. 네 맞아요. 영수랑 영자랑 중성화 예약을 해놓고 영수 먼저 했는데 그 전날에 일이 벌어졌나 봐요. 아 저는... 거사를 그 중성화 하기 전날쯤에 끝낸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중성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새끼
새끼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미역캣이더라고요. 태어난 걸 축하해. 축하해. 어, 근데 대표님이랑 좀 닮았나요? 미역캣상. 네. 귀가 막 접혀. 아, 네. 너무 이쁜 미어캣이 태어나줬고 다른 가족들은 다른 집에 있다고 하네요. 어, 야, 어떡하니 이거. 얘가 지금 여기 막 사람 곁에 막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막 파고들고 하는데 내 한번 여기 막 내려봐 주실래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일로 와봐. 아, 이거 봐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이렇게 살짝 내려줄게. 옳지. 어디 갔니? 어, 왔어요. 아, 너무 이쁘다. 어, 뭐 그랬어. 아, 진짜 맘 같아서는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고 싶은데 미어캣이 청박 지축이더라고요. 이렇게 넓고 드넓은 곳에서 살아야지 집에 가면은 이제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미어캣은 99%가 물어요. 이제 자기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다 물어서 분양 받을 때 되게 신중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 미어캣은 네. 개인 분양도 가능하고? 네, 개인 분양이 가능해서 문제예요. 아, 그러고 이제 분양 가격도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분양 가격 50에서 70인데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거래가 돼요. 분양이 많이 돼요. 근데 파양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아, 네. 아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방금 웃은 이유가 네.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육하시는 거는 좋지만 진짜 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육을 해야 된다는 거 제발. 네, 제발. 아, 졸기땡. 여기 왔는데 또 다른 생물들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은 무료 입장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양한 생물들 그 다음 개인기 뭐 등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이쁘다 진짜. 하나 둘 셋. 뭐예요? 애기 썬코디. 얘네도 한 달 됐어요. 40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제 털 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우와. 걱정이던데. 야, 날개 피는 거 뭐야? 어? 날개 연습하는 거니? 지금 여기 지금 대표님 옆에 항상 앵무새가 이렇게 있어. 엄마 바라기 얘는 쪽쪽해줘야지. 아이고 예뻐. 아, 이렇게. 부럽다. 아, 장난이야. 얼굴. 아하. 한번 해볼래요? 손 이렇게 해서 얼굴. 아, 오, 진짜로. 와, 그리고 여기 대표님 여기 몇 마리 정도의 동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여기는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와. 앵무새까지. 아, 진짜 많네. 우와. 뭐야? 제가 진짜 닭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은순함이라고 있는데 지금 알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은계라고 클레오파트라 같지 않아요? 쟤도 알 낳았다. 아, 이거 손님들 주시는 거예요? 네, 오면은 그때 제 눈에 보이는 손님들 드려요. 아, 왜요? 못 먹겠어요, 저는. 사 먹지. 아, 사 먹는 건 드시고 직접 키운 거는 못 먹는다 이건군요. 어. 그러면은 갓 낳았을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뭐야, 미쳤어. 여기 지금 보면은 공작새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와. 이게 문양이 진짜 미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 야야야야 흔드는 거 뭐야? 여자친구 꼬시려고. 아, 지금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문양이랑 이 색감이 진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꼬랑지가 짧은 게 여자고 네. 꼬랑지가 긴 게 남자예요. 아, 저기 위에 있는 애들이 여자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가 공작새인데 남자아이. 아, 꼬랑지가 크네 확실히. 네, 화려해. 오, 야야야 근데 머리에 저거 이쁘다 너. 와, 근데 미쳤다. 옆에 보면은 타조까지. 애기예요 아직. 어? 아직 아기 타조예요? 아니. 아가라고 하기에는. 아, 근데 좀 작긴 하다. 사람 키보다 훨씬 커지는데. 네, 맞아요. 타조까지 있습니다. 네. 한 마리만 나오세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지금 풀어놓고 키우신대요. 공작새가 지금 대표님 계속 따라가네. 아, 이러고 노시는구나. 여기 여기 느낌이 엄청 실크하네. 우와. 만져주면 자요 이렇게. 아, 진짜요? 야, 공작새 이렇게 처음 만져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신기하다. 얘 따라오는 게 제일 신기하다. 버드엔주의 이름에 걸맞은 바로 앵무새 존. 우와, 얘 뭐야? 색깔이
미쳤습니다. 와 이거 처음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요? 엄청 귀여워요. 느낌도 엄청 부드럽고. 무는데? 엄청 귀엽죠? 와 색깔 미쳤어. 호주에 사는 새 종류 같은데 얘 그냥 약간 뭐야 표정. 아이고야 앵그리버드 같기도 하고. 야 이게 참새 종류인가 봐요. 네. 고마워. 아 진짜 앵무새 종류는 거의 다 있는 느낌? 슈퍼브? 우와. 와 지금 여기 보면은 앵무새들이 많이 풀려 있는데 그냥 알아서 자리 있네요 애들이. 우와 요거 사랑앵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녕.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야, 아가들 엄청 많이 오네. 아, 근데 손에 올라와서 이렇게 쪼는 거 느낌 되게 좋다. 혹시 장기 있는 그런 앵무새가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뭐야? 이거, 이 카이큐? 네, 검은 머리 카이큐 똘이에요. 엄청 똑똑한 친구 아닌가요? 네. 우와, 안녕. 스트뱅잉을 해요. 얘는 나에게 파덕거리면서 춤추고. 아구 잘하네 소심하게 좀. 뭐야 머리 돌린다. 강렬하게 그렇지. 또리 춤을 춥시다. 또리 춤을 춥시다. 또리 점점 흥이 난다. 아 이거 점점 흥이 나서 이게 천천히 어깨가 들썩들썩 날개가 들썩들썩하고. 와 귀엽네. 와 회색 앵무다. 회색 앵무도 정말 똑똑해서 말도 제일 많이 하는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며칠 전에 날아갔다가 하루 있다가 왔어요. 날아서. 아 다시 왔어요? 네. 다행이다. 네. 날라가서 16시간을 밖에 있었는데 저기 찾았어요. 지가 날라와가지고. 와 이것도 진짜 애정 많이 줘야 오는 거지. 애정 안 주면 안 올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오 코카투다. 네 구름. 안녕 구름아. 안녕. 진짜 앵무새가 IQ가 좋고 똑똑해서 교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하나 둘 셋. 간대. 안녕하세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노래해줄래? 안녕하세요. 아빠 왔네. 아니야 아빠 아니야. 지금 뭐라 한 거예요? 아빠 왔네. 아름아. 와. 아름아. 청금강. 화창기라서 물어요 이렇게. 청금강이죠? 네. 우리 아름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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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우와 신기하네. 뭐라 그래야? 내 얼굴 기억하겠다. 여러분들 앵무새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인식 능력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아마 저번에 한번 본 적 있어서 저 기억할 겁니다 아마. 계속 웃는다 얘. 사람처럼 웃네. 아 좋아. 기분이 좋아. 오늘 대표님 정말 이쁜 미어캣부터 뭐 염소 동물들 잘 봤습니다 진짜. 네 와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운영하신 지 1년 정도 되셔서 하시는데 100마리가 넘는 그런 네. 동물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거 실내 동물원이나 뭐 동물 농장 막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좀 전해드릴 말이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 왜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아 힘들어서요? 제 꿈이 이거였는데. 진짜 힘들고 하지 마세요.